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GTA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오셀러 파리아와 코일 라이덴 그리고 프로젠 T20 차량이 35%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워스톡에서는 3스터와 베라지 그리고 체르노 버그 차량이 35%, 볼라토리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할인으로는 모든 시설의 구매와 리노베이션이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달러 및 경험치 이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습의 심판의 날 시나리오가 2배 이벤트로 진행되고 스턴트 레이스의 디록소 시리즈가 3배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기타 이벤트로는 벙커의 연구 속도가 50% 향상되고 MK2 무기가 50% 할인됩니다. 이번 주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피스톤 네온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캐런셀트 RS 클래식입니다. 경품은 12번의 길거리 레이스에서 최종 5위 이내에 들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승 차량으로는 아니스 레무스와 벌카 워러너 HKR 그리고 딩카 RT3000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GTA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GTA 트릴로지 정주행을 올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